결국에 뭐 부자였던 사람도 있을 거고 가난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결국에 뭐 갈 때는 다 똑같네요 이렇게. 아 제로 보면서. 와 어떤 마음이 들까? 묘하더라 되게. 3시간이면 한 줌에 제가 될게요. In 3 hours, body burn not complete. Man chest, woman hip, throw in Ganga. Oh. When first body comes, family have to wash body in Ganga for the last purification. Then family buy the wood. Worker people, they're preparing the bed of the wood. Body let down on the bed. Then family start fire. 24-hour burning body. One day, 200, 300 people fire body. 100, 300. People burn one day. 그럼 하루에 여기서 다 태우려고 그러면은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얘기네. 야, 그렇게 오래 살아도 그냥 3시간이면 그냥 제가 되네. 뭐 여행 가면 뭐 신기하다, 재밌다, 뭐 멋지다 막 이런 건데 이거는 아 이걸 내가 무슨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걸 보러 온다고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무거워. 마음이 좀 무겁고. 그쵸, 뭔가 좀 경건해지기도 하고. 좀 허무하네요, 3시간 만에. 3시간이면 다 이제 타서 없어진다는 게. 뭐, 별거 없네요, 인생. 참 뭐 없다, 이렇게 보니까. 뭔가 되게 좀 내려놓게 된다. 이거 예전에 나훈아 선생님께서 인도에 갔는데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결국에 여기서 똑같이 태워서 갠지스강으로 보내. 근데 그걸 보면서 본인이 펑펑 우셨대. 난 그때 약간 좀 뭔가 좀 왔거든. 근데 자꾸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하루라도 살아있을 때 더 쓰던, 더 벌던 죽는 날이 더 아깝지 않게끔 그러니까 죽는 날이 제일 싫게끔 살면 미련이 안 남지 않을까? 아쉬움 없게? 후회 없이? 그러니까 뭔가 태어난 김에 후회 없이 살아야 돼. 후회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 후회를 하잖아. 그치. 그게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런 걸 느꼈어요. 마음이 좀 그래요. 기분이 좀 그래. 여기서 이제 저 시신 화장한 거를 뿌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와. 그리고 이게 장작이 우유. 아씨. 이게 장작이 우유. 뭐야. 아씨. 계속 조심했는데 저때 말 왔어. 하지만 손은 인도에서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쉣! 아, 쉣! 아, 너무 똥 닦는 걸 저렇게